안녕하세요. 채널 전투정보실의 더빙을 맡은 도천입니다. 저번 FP45 리버레이터 영상을 업로드하고 이 권총에 대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바로 FP45 리버레이터의 베트남전 버전 디어건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디어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어건은 베트남전 당시 FP45 리버레이터의 설계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 제작된 또 하나의 유사 권총입니다. 그래도 이후에 나왔다고 나름대로 개선사항은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총의 프레임이 훨씬 두꺼워져서 내구성이 훨씬 좋습니다. 외형은 약간 싸구려 미니 물총같이 생기긴 했지만 손잡이 부분이 훨씬 잡기 편한 외형을 가지고 있죠. 또한 격자무늬 미끄럼 방지 세공까지 넣어 그립감이 훨씬 좋아졌으며 리버레이터에 비하면 재장전이 훨씬 빠른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봐야 독인 객인이긴 합니다만 놀랍게도 나사산 세공이 들어간 총회를 돌려서 제거하고 총회에 총알을 끼우고 다시 돌려서 몸체와 결합한 뒤에 안전장치를 뽑아내고 사격을 하면 되는 구조이죠. 놀랍게도 나름대로 정밀한 가공이 필요한 나사산 세공이 들어갔으며 방법은 이상하지만 안전장치가 추가되었습니다. 안전장치를 통째로 뽑아낼 수 있다니 정말이지 대단한 설계가 아닐 수 없네요. 재장전 방법은 총회를 돌려서 뽑아낸 다음 막대를 이용해 탄피를 제거해야 하는 리버레이터랑 비슷한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도 놀라운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텅 비어있는 손잡이 덮개에 막대를 꼽아서 보관이 가능하죠. 장전과 재장전이 나름대로 유기적이라 숙달만 되면 제법 빠르게 재장전이 가능할 듯한데 아무도 이 총을 숙달될 때까지 사용하진 않을 테니 큰 의미는 없네요. 이외에도 몸체는 알루미늄인데 총열이 플라스틱인 점 말고는 방아쇠도 훨씬 그럴듯해지고 여러모로 리버레이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FP45라는 훌륭한 반면 교사가 있는데도 그와 비슷한 설계를 가진 디어건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명목상으로는 미국에서 베트남전 당시 북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방공 게릴라들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개발을 했지만 실상은 따로 있습니다. 이는 CIA 공작의 산물인데요. 북베트남 상공에 게릴라를 지원한다는 디어건을 뿌림으로써 북베트남 수뇌부에 내부에 적이 있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기만 작전이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FP45 리버레이터와 비교하면 훨씬 적은 수인 1000정가량이 생산되어 굉장히 레어한 총기입니다. 이 작전은 아쉽게도 북베트남 측에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어 큰 성과는 없었다고 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FP45의 베트남전 버전 디어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